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.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저기 그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엄마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습니다. 의원실에서 꼼꼼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민주평통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되어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. 음원, 영화, 게임 관련, 개인적인 취미 등등 엄마와 관련되어 없는 다수의 파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.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. 제목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몰카,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. 작년 7월부터 아동 그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 공분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 그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음란물에 시끄러울 때 금년 1월에 한 건도 아니고 13건을 발견했습니다. 그 5월에는 이거 소지만 하고도 처벌을 받죠? 알고 계시죠, 총장님? 예.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 평특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. 이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그 USB 제가 그 이 PC를 통해 불법 음란물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. 예, 찾아서 법에 따라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알겠습니다. 생각하십니까? 예,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